10대 비틀즈라고 불려요. 와. 미국에서? 네. 저는 브라더스가 이제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투어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무대에 오프닝을 쓰신다면서요? 그냥 가서 우리 오프닝 할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그럼? 조나스 브라더스 아버님을 만났잖아요. 아버님이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같이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띄워줘라. 띄워줘서 같이 매니지먼트 하자. 바꿔 말해서 이 친구들이 잘 되면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고 이제 한 명 한 명이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회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조나스 브라더스가 메인 공연이고 그렇죠. 그 공연 하기 전에 오프닝 무대 그러면 단독 무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말고 또 다른 오프닝 공연 팀이 두 팀이나 더 있어요. 그 두 팀 모두 굉장히 유명한 네. 팀이에요. 한 명은 이제 조 제임스 팍스라고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우승했던 이미 유명해서 또 다섯 여섯 곡 정도를 불러요. 그리고 다른 언어 소사이어티라는 이제 신인 밴드가 있는데 남자 그룹인데 그분들도 이제 다섯 여섯 곡 정도를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한 곡만. 그게 또 세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죠. 그쵸? 조나스 브라더스가 있고 이제 조딘 스팍스, 그다음 언어 소사이어티, 조나스 밴드, 조딘 스팍스 밴드, 그다음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서러워. 아유 마음이야. 정말로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멕시코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늦으면 안 되니까 한 시간 전에 와 있었는데 비행기에 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스태프들이 먼저 타서 자리를 다 잡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활주로에 다 같이 서 있는데 너무 매니저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비행기 안은 텅텅 비어있는데 우리는 활주로에서 못 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딴 사람이 앉고 싶은 자리를 다 앉으면 남은 자리에 타야 되니까. 철저히 또 그것도 세일즈입니까? 완전하죠. 힘 있는 순. 그리고 저희는 사실 비행기도 잘 안 타요. 그때는 멕시코라서 비행기를 탔는데 네. 저희는 투어버스를 타고 다녀요. 조나스는 전용기를 타고 집에서. 집에서? 그 대륙을 집에서 다니더라고요, 우와. 비행기로. 집에서? 사실 저희가 버스도 이제 가장 구형이고 활동한 지 오래된 저희가 정원이 16명인데 12인승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예 침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게 공연이 끝나면 저희가 보통 한 12시, 12시 반에 일찍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데 그러면 다음 도시로 한 10시간 넘게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는 그 소원이 제발 정말 안 흔들리는 침대에서 자보고 싶다라는 게 그게 정말 너무 두 달 동안 버스가 숙소였군요. 네. 돌아다닐 때 그러면 박진희 씨도 같이 그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네. 같이. 제 밑이 선미, 건너편이 소희 이게 다 근데 피디님이 제 2층이었는데 피디님이 올라갈 때마다 천장이 기추르르 삐끗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10시간 타다 보면은 서로 털끝 다 텄습니까? 아 저희가 하나는 텄어요. 화장. 예? 사장님보다는 맨 얼굴 안 텄었어요? 그래도 너무 맨 얼굴은 저희도 눈 한쪽만 지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화장만 네. 트가지고 생리적인 건 아직 안 트고 서로가 트던데? 아 트러블 시키는 거